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 발효되게 될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로펌 커머셜 팀의 유이수 변호사와 남영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이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영수 변호사입니다. 자, 남영수 변호사,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Labor Hire Licensing Act 2017 퀸즐랜드이며 워커들을 공장 혹은 농장에 투입하는 레이버 프로바이더들에게 이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임금 착취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레이버 하이어 인더스트리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 통합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먼저 이 법이 왜 만들어졌어야 했냐라는 백그라운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장 혹은 공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임금 착취가 이루어졌고 페어워크 옴부즈맨 등 여러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시행하고 노력해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주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법을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뿌리꽂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고요. 산업관광부 장관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이 법의 통과만이 호주 전역에 만연해 있는 노동자 착취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라이센스 제도를 확립하고 그 위반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규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현재 퀸즐랜드 주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으며 빅토리아와 남호주 역시 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퀸즐랜드 시작에 불과하군요. 즉 호주 전역으로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될 법으로 지금 보이는데 유이수 변호사, 그럼 도대체 이 제도화에서 누가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컫는 소위 에이전트, 슈퍼바이저 또는 브로커 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내가 위에 있는 농장주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 새로운 법에서 이 나는 레이버 프로바이더로 정의가 되고 레이버 프로바이더로서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라이센스 없이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라이센스 제도는 라이센스가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의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위반에 해당되는 규정을 하게 되고 그 위반에 타당한 벌금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퀸즐랜드 현행법상 소방법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이 재산피해만 발생시키는 화재를 일으켰을 경우에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은 보통 30포인트에서 500포인트에 해당되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최대 벌금 포인트가 페널티 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현가로 환산을 한다면 보통 3,000불에서 5만불 정도에 해당되는 벌금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 레짐에서의 벌금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격으로서 라이센스 없이 인력 공급을 하다가 위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벌금을 맞게 될 경우 최대 1,034포인트, 법인 자격, 즉 회사 자격으로서 인력을 공급하다가 위반이 발생해서 벌금을 내야 될 경우에 최고 페널티 포인트는 3,000포인트입니다. 현가로 환산한다면 무려 378,450불에 해당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익숙해하실 원화로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약 3억 5천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에 벌금을 내야 될 형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막대한 페널티 포인트를 먹임으로써 이 제도를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죠. 또 나아가 농장주나 공장주 역시 라이센스가 없는 레이버 프로바이더, 즉 인력 공급 업체랑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 똑같은 페널티에 노출되게 됩니다. 즉 농장주 또는 공장주 역시나 투명하게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정화시키라라고 하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따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주 정부가 얼만큼 많은 대책을 세웠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퀸즐랜드 주정부는 이번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와 관련해 하나의 독립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ABN이나 회사명만 기입하면 아주 손쉽게 라이센스 획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라이센싱이나 인스펙션 등에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사람 수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서로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한 워커가 있는데 고용주가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면 아주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고 혹은 프로바이더 A가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라이센스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바이더 B를 알고 있다면 이 프로바이더 B와 거래를 하고 있는 농장주를 만나서 프로바이더 B가 라이센스 없이 이 레이버 하이어 서비스를 하면 농장주 역시 아까 박창민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아주 심각한 페널티에 맞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프로바이더 A는 이 농장주와 새롭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유희준 변호사, 라이센스를 누가 따야 되고 안 따면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라이센스 도대체 따기 위해서 지금 무슨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네, 변호사님. 관련 기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it and proper 테스트와 두 번째로 financial viability를 검토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fit and proper 테스트를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은 법 안에서 과연 이 사업을 안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조건으로서 범죄 경력 증명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플랜 등의 많은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시고 두 번째로 파이낸셜 바빌리티를 심사하게 될 때는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인컴 텍스 리포트나 아니면 파이낸셜 리포트를 통해서 회사의 회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최대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되는데 나온 것과는 별개로 6개월마다 추가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그럼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사업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6개월의 기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갱신이나 추가 요구 의무에서 이 라이센스를 연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갱신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있던 라이센스가 취소되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 라이센스가 없으니 이 제도화에서 당연히 인력 공급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시멈 페널티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방금 이제 우리 유희수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한 번씩의 이런 그 의무적인 보고 제도가 지금 있게 되는데 보고를 잘못해서 라이센스가 캔슬되거나 아니면 보고 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갱신 시점에 영향을 받아 갱신을 못하게 된다. 자, 그렇게 돼서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법률 조언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박앤코 전문 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캔슬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라이센스가 캔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캔슬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일방적인 결정이나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한 결정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캔슬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이 캔슬된 내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나의 기존에 가졌던 라이센스를 어떻게 복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라이센스를 신청하면 되지 뭘 캔슬된 걸 복권시키느냐라고 의아해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현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 레짐에서는 이 제도 하에서는 갖고 있던 라이센스를 한 번이라도 캔슬당하게 되면 캔슬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은 새로운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사업계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라이센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재심이라고 하는 리뷰 제도가 분명히 지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4월 16일 이후로부터 60일 안에 반드시 라이센스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즉 인력 공급 비즈니스를 지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신청하신 라이센스가 나와야 되겠죠. 60일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1일 차부터 당연히 위반이 되게 됩니다. 이 트랜지션 기간을 못 마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지원되고 있는 60일 기간을 활용하셔서 라이센스를 제대로 준비하여 제대로 신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희수 변호사와 남영수 변호사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법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노출되시게 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 제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부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종합법률 로펌으로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니즈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확신합니다. 레이버 하이어 라이센스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법무법인 박앤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